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예, 지금 이 교실에는 저희 실장님이랑 이 PD님 딱두분 계신데 저로부터 아득히 멀리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마스크 안 끼고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022 2021 학년도, 그러니까 엊그제 본 수능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서 이제 2022 수능 국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뭐 디트, 미트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평가원에서 만든 수능 국어보다 어려운 언어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은 수능 국어뿐만 아니라 미트, 디트, 피트, 리트 같은 시험들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제1회 미트, 디트 언어 수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학도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과와 이과를 섭렵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국어는 통합 교과적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교과적 과목 아닙니다. 이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네, 국문과, 교수님한테만 배워서는 안 돼요. 사실은 어떤 국어과에만 특정된 과목이 아니라 특히 비문학이 그런데 이 25명의 교수들이 출제를 하는 통합 교과적 과목입니다. 그래서 문과와 이과를 넘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를 졸업했어요. 서울대 인문대를 졸업했고 또 이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시험 봐가지고 서울대 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디트 언어화학 전공수석 출신이고요. 화학 전공수석 출신이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과생이 과학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자랑을 계속 하는 건데요. 네, 대놓고 자랑인데요. 학습 효율이 뛰어난 편이에요, 제가. 왜냐? 이 머릿속에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전왜 잘하나요? 네, 되게 재수없죠. 네. 근데 이 그런 걸 문제 이해를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 과가 인지과학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의료정보학을 전공하면서 그건 또 이제 인지과학은 협동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지과학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지과학을 연구하게 되면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인지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요, 지식을 암기해서는 안 돼요. 네. 수능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인지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푼다, 아니면 책을 많이 읽었다, 어렸을 때책 많이 안 읽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예, 부모님들, 죄책감 안 가지셔도 돼요. 네,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애들이. 인지구조를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 경력을 보면요. 이 미트, 디트, 피트라고 하는 이 시험들에서 쭉 1타였어요. 네, 시험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와서 이제 현재 언어위에 9년 연속으로 1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능 국어도 2017학년도에 1타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다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성과를 보면 만점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만점 제자 3명 배출해 그중에 2명이 현장 강의 들었었고요. 이 미트 수석 4명 배출했고요. 리트 수석을 7명 배출했어요. 리트 수석 7명 배출한 거는요. 네, 신화래요. 신화. 그래서 메가로스 홈페이지인데 거기서는 저를 교수님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쑥스럽죠. 오글거리고. 네. 근데 원래 학생들을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교수님이란 소리를 들어요. 네. 대접받고 삽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막 학생들이 처음에 막 사기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네. 아, 눈물 좀 닦고요. 네. 근데 이제 5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 수능 국어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2017학년도부터요. 왜냐? 그 전까지는 국어라고 하면, 예, 저희 누나들도 그러더라고요. 예, 문학이랑 문법 아니냐고. 너 문법 가르치지? 문학 가르치지? 근데 저는요, 비문학에 포커스를 맞추는 강사거든요. 문학은 비문학처럼 풀면 돼요. 화작도 비문학처럼 풀면 돼요. 문법은 예외입니다. 그건 지식을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국어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메가 로스쿨 설명회예요. 코엑스 빌려서 이렇게 큰 데서 합니다. 마스크 안 끼고 있죠? 네, 불편하지 마세요. 이거는 작년 12월에 1년 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1학년도 수능국어 경향을 분석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스피드보다 파워다. 이거는 평가원에서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스피드 테스트가 아니라 파워 테스트를 지향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속도 검사가 아니라 역량 검사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올해 수능 보신 분들이 이거 듣고 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올해 수능은 국어가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았고, 또 제시문이 이 굉장히 독해하기 평이했어요. 막 어렵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 20분 남은 친구들도 있는데 집에가 채점해 보니까 의문사 크크크 뭐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징이 그겁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니었는데 어려웠다. 왜 그랬을까요? 파워 테스트다라고 하는 거는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원 인터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활용해 풀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식이나 암기로 푸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냥 이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문제들이 아니라 깊이 지문을 이해하고 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스피드보다 파워 테스트였다.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질보다 양. 이건 무슨 얘기냐. 이번에 출제 위원장이 민찬원 교수님이세요. 이 민찬원 교수님 인터뷰를 보면 이랬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는 매우 어려운 문항이 있어서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작년부터 그런 초고난도 문항을 피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올해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피하려고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 이걸 초고난도 문항이라 하거든요. 2019학년도 31번 문제가 정답률 22%였어요. 그걸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해서 막 신문에서 난리 나고, 막 불구어라고 난리 나고, 막 소송 걸고, 막 그랬었어요. 자, 올해 수능은 어땠을까요? 올해 수능은 정답률이 제일 낮은 게 11번 문제인데, 문법 문제인데, 그게 29%예요. 그래서 초고난도 문항은 뭐 피했다는 거죠. 특히 비문학에서는 초고난도 문항은 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양입니다. 고난도 문항의 양이 두 배로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고난도 문항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오답률 또는 정답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답률이 50% 미만인 것을 우리가 고난도 문항이라고 해요. 네. 정답률이 50% 미만인 문항. 근데 그 문항의 수가 2020학년도 두 해는 네 문항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8문항으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또이 난이도가 낮은 문항들도 있어요. 그냥 거저주는 문항들. 난이도 하짜리. 이게 이제 2019, 2020, 2021학년도 다 9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주는 문제들은 주로 화작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고난도 문항의 수가 두 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 기사 보면 수능 국어 작년보다 평이했다. 뭐 이렇게 기사를 썼잖아요. 그쵸? 근데 등급컷 딱 까보니까 87점. 2019학년도 1등급컷이 84점이었으니까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어쩌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안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쩌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네, 더 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저도 살아야죠. 그쵸?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올해 언어이해가 이랬거든요. 올해 언어이해가요. 고난도 문항이 두배 늘었어요. 딱 숫자도 똑같아요. 네 문항에서 여덟 문항으로. 근데 평균 점수가 역대 최저가 나왔어요. 역대급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참고할 수 있겠죠. 올해 수능 국어도 고난도 문항 수가 네 문항에 여덟 문항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초고난도 문항이 한네 문제 있다. 그러면 이제 운 좋게 피해갈 수 있어요. 한두 문항을. 그러면 이제 고득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덟 문제를 피해가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슉슉 한두 번 피하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여덟 문제를 이렇게 피하다 보면 맞거든요.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그래서 계속 변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등급 간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계속 쫙쫙 벌어져 10점씩. 1, 2, 3, 4등급, 5등급까지. 그거는 이제 이런 변별력 높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을 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질보다 양이다라 하는 거죠. 어떤 한 문제 몰빵을 하기보다는 수학처럼 이렇게 30문법 문제 이런 걸 몰빵하기보다는 이 국어는 여러 문제들의 고난도 문항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 운의 영향을 줄이고 변별력을 높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언어예에서도 그랬고 수능국어에서도 그랬으니까 출제 종사자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시문의 이 길이도 줄이고 또 제시문의 굉장히 난삽한 그런 단어들도 빼고 그래서 평이하게 읽을 수 있는데 문제를 푸는 건 어렵게 만들고 또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출제 트렌드가 될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지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정보 처리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세 번째. 선 넘은 문법. 네. 아, 이거 좀 그래요. 올해 오답률 1, 2위가 문법입니다. 문법, 오답률 1위 문법이 11번 문제인데 정답률이 29%예요. 29% 세상에나. 네. 22%였을 때 31번 문제가 그때는 막 와! 이랬던 분들이 네, 문법이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니까 싱글벙글 하세요. 네. 국어 교사들은 문법 많이 가르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이 오답률 2위 문제도 이 굉장히 헷갈린 걸 냈어요. 정답률 33%인데 그게 무슨 문제였었냐면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인용절처럼 보이는 명사절 그리고 이제 인용절처럼 보이는 관용절 관용절처럼 보이는 또 인용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인용절처럼 보이는 관용절 그리고 관용절처럼 보이는 명사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헷갈릴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올해 구평도 그랬었는데 문법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공부를 해도 공부할 양이 많은데다가 해도 이 100점을 보장하기 어려운 법. 이것이 이제 선넘법이라 할수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평가원에서 이번에 초고난도 문항을 지향한다고 민채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민채널 교수님은 이번 수능 출제위원장이기도 하시지만 이 리트 출제위원장이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왜 문법에서는 사실 뭐 22%, 29%나 별 차이 없잖아요, 솔직히. 왜 이런 문항이 나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민세영 교수님이 이 논리학자시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잘 몰라요, 그분이.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사실 나온 건데 그거를 못 걸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문법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좀, 이걸 한 참고할 수 있겠죠. 문법은 공부량도 많은데다가 공부를 해도 이, 다 맞기, 다섯 문제 다 맞기 어렵구나.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여러분, 비문학을 먼저 잡아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자, 집에서 읽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비문학을 먼저 잡아야 한다. 특히 1일 2월 달에 비문학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어차피 그때 EBS도 안 나와서 작품 연계 분석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 2월 달에 비문학을 먼저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 방식을 바꿔줘야 돼요. 예, 이 머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는 두달 만에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능 문제에 잘 나오는 이 문제의 틀을 잘 분석, 기출 분석을 잘 해가지고, 표상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표상. 아, 말이 좀 어렵죠. 이 글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델을 표상이라고 해요. 그 표상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표상을 만드는 틀을 우리가 스키마라고 해요. 그 스키마를 잘 형성시켜 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오답률 탑 10을 5년치를 모았어요. 저희가 2017학년도부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17학년도부터 5년치를 모았더니, 오답률 높은 10문항 중에 2017학년도에 비문학이 9개예요. 2018학년도에 7개, 2019학년도에 8개, 2020학년도에 8개, 2021학년도에 7개. 선생님, 저는 문학이 훨씬 어려웠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학은 하나예요. 게다가 오답률 10이에요, 12. 네. 이 조금만 이 약간 오답률 차이가 있었으면 애가 오답률 탑10에 못 들어가고 문법이 3개가 될 뻔했어요. 문법이 또 11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징이 뭐냐면 선 넘은 문법인 거죠. 문학은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근데, 트렌드를 보면 비문학의 변별력이 제일 높아요. 이건 트렌드입니다. 패션은 1, 2년 만에 바뀌지만 트렌드는 한 10년 가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이 변별력이 높은 트렌드는 앞으로도 유지될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학생들은 문학을 풀면서 어려워할까요? 네, 문학도 비문학처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은요, 국문과 교수님들만이 아니에요. 네, 국어 교육과 교수님들만도 아니고요. 25명의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들어갑니다. 물리학 교수님도 들어가고요, 경제학과 교수님도 들어가고요, 법학 교수님도 들어가요. 법학 문제는 법대 교수님이 내시고, 이제 로스쿨 교수님이죠. 경제학 문제 경제학과 교수님이 내시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검토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문학 문제도 이제
물리학자가 풀어도 풀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 문제를 이제 보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솔직히. 작품은 이해가 됐는데, 선지들을 보면 막 추상적인 용어로 어렵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학술적인 스타일로. 근데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히려. 아, 얜 헛소리네? 휙! 이래야 됩니다. 헛소리? 휙! 헛소리? 휙! 이러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학도 비문학처럼 풀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출제도 그렇게 하거든요. 물리학자도 풀 수 있게. 그 작품을 공부한 적이 없는 물리학자도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학 문제를 풀 때 내신 국어랑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작품에 대해서 정말 공부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풀 수 있게 출제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비연계에서 이 고전 수필에서 그다음에 12짜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도 사실은 비문학처럼 이 정보를 처리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문학도 비문학처럼 출제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작도 당연히 비문학처럼 출제해요. 거기 나온 토의, 토론 이런 것도 비문학같이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된 건 뭘까요? 문법이죠. 네, 사실은 평가원에서는요, 문법을 2018년 2월 달에 올해 수능에서 빼려고 했었어요. 아, 내년 수능에서. 네, 근데 국어 교사들이 2018년 2월에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3.1절 날 문법을 선택 과목으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지금 2022학년도 선택 과목이 된 거거든요, 문법이. 그래서 3.1절 날 막 만세부를 했어요. 막 대한민국 만세. 막 이런 3.1절의 선물이다 이러면서. 근데 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문법에 목을 거느냐, 목을 매느냐. 비문학을 잘 가르치면 되거든요. 임용고시엔 비문학이 없어요. 근데 그럼 임용고시에 비문학을 넣어서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능도 이제 28년째예요, 올해가. 그러면 이제 비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교과서도 잘 쓰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문법에만 약간 목을 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뭘 선택할 것인가? 저는 화작 추천합니다. 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기준 두 가지예요. 난이도와 공부량. 둘 다 화작이 나아요. 난이도도 화작이 쉽고요. 공부량도 화작이 압도적으로 적어요. 문법은 어차피 내신에서 하잖아요. 사실 평가원에서도 문법은 내신에서 하니까 수능에서는 뺄게 이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 평균 점수 뭐 그런 건요, 어차피 다 등급간 차 이런 것들은 다 통계적으로 평가원에서 다 조정을 하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공부량과 이 난이도인데, 문법 같은 경우에 가끔씩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선 넘는 것들이, 그리고 교육과정 넘어간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숟가락, 젓가락 그런 문제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2019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숟가락은 왜 D급 받침일까요? 네, 이거는 젓가락은 시옷 받침인데, 이거는 중세국어를 보면 사실은 시옷 받침을 쓰는 게 맞았대요. 네, 옛날에 번지점프라던 영화를 보면 이병헌한테 이은주 씨가 물어본 장면이 나와요. 숟가락은 왜 D급이고 젓가락은 왜 시옷이야? 이병헌 씨가 숟가락은 이렇게 퍼서 먹으니까 D급자처럼 생겼잖아. 이러니까 야, 너 국문과 아니지? 그러니까 아, 그건 4학년 때도 배우는 거야? 나 몰라 아직. 그런 영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중세국어를 보니까 이 숟가락도 시옷 받침을 쓰는 게 맞는데 한글 맞춤법이 틀렸다. 이게 2019년 12회 13번 문제예요. 한글 맞춤법이 틀렸다. 한글 맞춤법을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긴 글을 읽고 이해하고 정보 처리해서 푸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단축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문법을 하면 시간 단축이 된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글쎄요. 네. 그런 방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읽고 이해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속도와 정확도.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데, 정확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이 지문 속에 있는, 제시문 문장 속에 있는 정보를 잘 분리해서 적절한 틀에 끼워 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확도를 높이고 나면 속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논리와 배경의식. 가끔 논리와 배경의식이 필요 없다는 분들이 계신데 황당하죠. 그분들은 국어 가르칠 자격이 없는 분들이세요. 가끔씩 보면 제가 논리와 배경의식을 강조하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논리학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 제가 논리학이라 했어요? 논리를 했지. 그리고 배경의식이 필요하다 말하면 전문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전문 지식이라 했어요? 배경의식이라 했지. 네, 허수아비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과 배경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평가 오피셜입니다. 이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이 트렌드는요, 이 스키마를 강조하는 거예요. 표상과 스키마를.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계속해서 표상을 잘해야 문제를 잘 푼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표상을 잘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잘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표상을 만드는 표상은 모델이고 머릿속에 표상을 만드는 트린 스키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성 시험들은 다 지금 수능 아시죠? 네. 우리 수능 모르면 안 되죠. NCS 아세요? NCS는 공공기관 이 채용 시험인데 요즘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필기 시험 NCS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것도 수능 국어랑 거의 똑같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PSET 이제 5급, 7급 시험이죠. 이제 공무원 되려면 PSET 봐야 돼. 7급 공무원 되려면 내년 7월 11일 날 시험 보는데 여기에도 연어 논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가서 검사, 판사, 변호사 되려면 로스쿨 가려면 리트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언어 이해라는 시험이 있는데 요세 개는 다 문법과 문학이 없어요. 네.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려고 해도 NCS 리스트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네, 다 문법과 문학이 없습니다. 정보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물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잘하려면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집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요즘 네, 언택트 시대라서 턱걸이 개수가 안 늘어요. 네, 열심히 했는데 매일매일.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팔로 했던 거죠. 등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포커스 맞추지 않으면 안 늘더라고요.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국어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신 구조 공부 방식은 안 늘어요. 수능 국어가. 수능 국어를 잘 보려면 인지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인지 구조를 바꾸는 공부를 해야 돼요. 스키마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수능 국어는 고득점이 가능해요. 자, 이제 제 커리큘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잡아야 됩니다. 자, 스텝 1. 비문학을 먼저 잡자. 브레인 크래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입니다. 배경시 무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스텝 3입니다. 네, 리트 언어위에 푸는 거 이제 국룰이에요. 네, 다 해요. 그 다음에 스텝 4. EBS 연계된 고난도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어려운 거 푸는 게 나아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압박감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자기 효용감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1년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1, 2월 달에 기본 이론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텝 2, 3월에서 6편까지 고난도반 할 건데 배경식이랑 EBS, 수트, 문화, 그 다음에 최고난도 리트반. 그래서 비문학 중심이긴 한데 역시 EBS 수완 문학도 일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TMI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리고 현강 학생들한테 매주 주간 스키마가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단 하나에 일관된 도구로 문제를 푼다. 이것이 이원주 수능 국어의 가치 그리고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턱걸이 말씀드렸죠? 네.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능 국어는 문학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오답률 탑10 보여드리니까, 아, 선생님, 비문학 마지막에 풀어서 그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비문학을 마지막에 풀어요?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두려워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비문학을 제대로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 평생 가는 자산이 생기고, 앞으로 독해력은 지금 우리 세대는 영어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필요한 이 지적 자산을 꼭이 시기에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문학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요? 인지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스키마로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